어쨌든 뭐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법원에서도 인정을 예, 했다. 그렇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예. 일단은 예. 의미부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탄압은 맞죠. 아니죠. 예. 법원이 영장을 발급한 걸 탄압이라고 아니, 얘기하는 건 집에 계실 때 잡아가면 되지 뭘 또. 잡아간 게 아니고 압수수색이잖아요. 700명씩 동원해가면 돼. 뭐 신병 확보와 함께 책상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700명이 동원됐다고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할 때 경찰 137명 계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있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제 그 한 언론사에서 속보가 나왔었고 거의 동시에 그다음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면서 이거 아 그 언론사는 이 압수수색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갔을 것이다 이런 또 그 추측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 조선일보랑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저 그 신문사 얘기 아 그렇습니까? 예. 땡땡일보랑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의 명절 설 전에, 설 전주군요, 이제. 아, 마지막입니까? 예. 예.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설 전주 아, 예. 마지막 목요일이고요. 미리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트로가 좀 어색했나요? 그러게요. 자,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사실은 그 상반기 제주도의 정기 인사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새 자고 일어나면은 속보가 쏟아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압수수색 이야기거든요. 생중계되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죠. 네. 자, 어제는 뭐 민주노총 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소식이 들리더니 그 외에도 제주에서는 제주 평화쉼터라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 봉계동의 세월호 기업관 옆에 있는 곳입니다. 예. 예. 여기 운영자로 알려진 이제 A씨에 A씨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광주 기아차 노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들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저 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제 양대 노총의 건설 노조, 한국 노총까지 했더라고요. 예. 이것도 요즘 뭐 계속 요즘 그 정부에서 날선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관련돼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또 이건 번외인데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 압수수색도 들어갔다고 얘기 나왔는데 아 그럼 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며칠 사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찾아보느라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제주 관련된 그 압수수색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평화쉼터 운영자 A 씨 이분도 뭐 지난번 저희 얘기했던 그 저 희극 사건인가요? 뭐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뭐 또 다른 혐의라면서요? 일단은 별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보도에 따르면은 약간 민주노총 관련된 노동자 관련된 예예. 조직과 연관돼 있다라는 혐의로 예. 갑자기 또 들어오셨고 예. 뭐 어제 보니까 또 포렌식까지 하면서 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현장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옆에서 이제 지켜보긴 했죠. 원발치서. 예. 원발치서. 예. 아니, 포렌식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했다. 원발치서. 매 눈으로 보셨나 보다. 그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지난번에는 아이 뭐 민주노총은 연관 없고 그냥 개인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잖아요라는 말씀하셨는데 본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뭐 지령받아서 뭘 뭐 조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거 굉장히 공안 사건 범위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영장의 필요성은 이제 검찰이 이제 소명을 했겠지만 법원에서도 인정을 예, 했다. 그렇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예. 일단은 예. 의미부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과도한 의미부여 또 예. 그거에 대해서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예. 지나친 것 같고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탄압은 맞죠. 예. 아니죠. 예. 법원이 영장을 발급한 걸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죠. 집에 계실 때 잡아가면 되지 뭘 또. 잡아간 게 아니고 압수수색이잖아요. 700명씩 동원해가면서 경찰. 예. 아 어제 처음 그 얘기 나왔던데 민주노총 소속의 한 분을 예.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신병 확보와 함께 책상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700명이 동원됐다 뭐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할 때 경찰 137명 계셨거든요. 예. 민주노총 한 사람 잡겠다고 지금 700명 동원해. 민주노총은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많이 왔던 거 아니에요? 1층 경향신문입니다 거기. 경향신문 건물인데. 예. 예. 어쨌거나 이제 그 시각들이 있는 거.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거 뭐 국정원에서도 정확히 지금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번에와 좀 비슷한 부분은 그 또 영장 내용은 다 또 흘러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누가 또 알려주셨겠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그 센터장님이 아마 시각이 그걸 것 같은데 이게 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노동단체들을 아까 탄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탄압하기 위한 지금 뭐 일련의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변호사님은 좀 시각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법원에 의해서 법관이 발급한 영장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예, 압수수색 예. 영장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특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어차피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예. 어차피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무슨 혐의로 뭐가 의심스러워서 압수수색을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어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이든 간에 언론이 예. 추적해서 보도를 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예, 예. 방어적인 입장도 얘기할 것도 없고 또 과도하게 미리 공격적으로 저 결론을 예정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 보고 보면은 나중에 예. 기소하는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뭐 발표가 있겠죠. 만약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별로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너무 과도하게 어떤 저기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과도한 반응은. 네. 근데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하면 민주노총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아니고 실제로 내용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 뭔가 의심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정도지 예.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조용히 데리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가동원하면서 아니, 압수수색이라니까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게 이게 방해를 할까봐 네. 실력 행사를 하고 저지를 할까봐 이제 그 경찰들을 많이 동원한 건데 뭐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예. 바로 철수를 하고 그러죠 뭐 그거는 항상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그 조용히 사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수사를 한 쪽에서 조용히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건을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시각이 아마 그 노동계 쪽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요. 예. 그 영장 담당 그 판사하시는 분들이 예. 법원에서도 상당히 그 경험과 예. 그 경륜이 있는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뭐 자동 판매기처럼 제출하면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름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하고 다른 거죠. 이런 압수수색은 이제 구속영장하고보다는 조금 덜 이제 엄격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그 의심스러운데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국가의 어떤 이제 공권력의 힘으로. 예. 그러면서 조금 이제 구속영장들보다는 엄격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당연히 네. 그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압수수색 그 영장은 대부분 거의 발부 되지 않습니까? 거의 90몇 퍼센트 이상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네. 어떤 그 사회적 상대방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어떤 성격에 따라서 예. 과연 이걸 필요가 있냐 싶어서 필요가 없다면 기각식도 하기도 합니다. 네, 여튼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게 제주는 제주 평화쉼터 거기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거기에 관련 뭐랄까 노동자분들이라던가 노동자들은 주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휴식 공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뭐 노동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쉬시는 곳 아까 장기수 해고자들 예. 또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이 머물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 재충전의 공간이었는데 예예 예. 거기를 왜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리하셨던 분 그분에 예. 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 되게 요즘에는 그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이 그 좀 컴퓨터를 통해서 통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메일이라든가 각종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주목적이죠. 요즘 누가 뭐 수기로 뭘 남겨놓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예예.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이제 들여다 보기 위해서 그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게 주로 목적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정원에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사이버 드보크 같은 비밀 통신 수단으로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압수수색 배경 등을 명시했다. 그러니까 이 명시하면 어떻게 알았지? 또 이거 언론에서 이거. 저 이것도 좀 아니 MBC에서는 몰라요. 이거 내용 몰랐었어요. 대부분 아직 예, 사이가 근데,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저희요? 예. 예, 어쨌거나. 근데 저희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있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제 그 한 언론사에서 속보가 나왔었고 거의 동시에 그다음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면서 이거 아 그 언론사는 이 압수수색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갔을 것이다 이런 또 그 추측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저 그 신문사 얘기 안 했습니까? 예. 땡땡일보랑.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 저 어떻게 진행될지 두 분의 예측 한 번만 잠깐 좀 듣고 가보도록 할까요?
변호사님은 지난주에 제가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 그 생계형 간첩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그거는 뭐 아직 잘 모르는 건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정부의 반대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어떤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흔히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어떤 북한의 공작원하고 접촉을 하고 예. 지령을 받고. 뭐 단순히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금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나? 예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큰 그림이 있어서 예. 뭔가 큰 일을 저질러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체제 전복 뭐 이런 거요? 아,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 어차피 우리 하는 건데 예. 주니까 받자 뭐 이런 정도일 것 수도 있는 건데 그 후자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도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포지션을 위치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고 예. 어떤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후자가 정말 큰 그림이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우리 하는 건데 주는 거 받자 그러면 그건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생계형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게 이제 사실관계라는 그 확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 예. 예. 일단 뭐 생계형은 없어 보이고요. 이게 제주도 발이 아니고 전국적인 버전에서 예,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그 초창기에 보시면 예. 친북 중북 좌파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이제 검찰인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새로운 공안정국이 좀 조성이 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한 상황이고 예. 오히려 공안정국을 통해서 다시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 흐름도 보시는 거죠. 사실관계 뭐 간첩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예. 큰 그림은 좀 다른 데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온 김에 공안정국 조성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옛날처럼 막 그렇게 이제 잡아다가 그렇죠. 이제 무슨 뭐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예. 그거는 예전과 기준 그러니까, 자체가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근데 저는 간첩 얘기 나오면 무섭던데요. 2018년도인가요? 그 예. 충북에서 F-35 도입 반대 활동하던 예, 예, 예. 분들이 이제 기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어? 굳이 저 F-35 도입 반대를 북한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나?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때도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지만 공안정국 이런 건 별로 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일 사건으로서만 처리될 것이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정부가 지금 저기 정권의 교체가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된 게 지금 몇 번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거보다 이제 이란 문제가 더 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건가? 아, 요새 하여튼 뉴스가 워낙 많아서요. 아, 네. 예. 뭐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오늘 대통령께서 아주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조금 이렇게 나온 걸로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미 해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예. 이제 국가보안법 체제가 나온 안타까운 일들 같고요. 예. 사상의 자유를 좀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아, 예, 예. 이미 체제는 남과 북을 비교했을 때 남한이 우월적인 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사실 물론 간첩 사건도 있었는데 간첩 조작 사건도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쌍방이 지금 서로 좀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공정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겨보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13일 2023년 상반기 제주도 정기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의 생각이 담긴 첫 번째 인사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7월 달에 못했으니까. 예. 예. 뭐 좀 대대적으로 천여 명 규모의 뭐 승진자 부서 전부 직제 개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기 인사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싶습니다. 아 먼저 사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전공노에서는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는 예, 예, 예.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아, 공직 내부 전면 쇄신과 인사 교류 확대로 조직의 활력을 물어넣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인사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두 분의 평가도 좀 여쭤볼까요? 제가 볼 때는 정무노의 예. 이 평가는 사실은 예.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저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를 하면 예. 이제 측근 인사다라는 말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이번에 인사가 특별히 예. 어떤 무색무취 소위 말해서 무색무취 예. 오영훈 사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냥 예. 기존의 어떤 연공 서열이나 저기 공무원들은 이제 순환 보직을 하거든요. 예. 한 자리에서 계속 있지 않고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충실히 따라온 인사다. 그래서 예.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문제를 잡자면 전면 쇄신, 뭐 인사교류 확대, 활력 불어넣기 예. 이게 사실 다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칭찬 그래, 네. 칭찬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네. 뭐 네. 아주 못한 인사도 아니었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인 찬스나 충신 찬스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뭐 누구누구를 통하면 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 신조어가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 과거, 예. 과거 도정에서 나왔던 예. 그런 면에서는 무난한 인사였던 것 같다고. 서고 남고 이런 서고 남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기 위한 예. 포석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구조적으로는 예. 도청은 승진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서귀포는 더 심각했고 예. 제주시만 승진 요소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도청 입장에서는 예. 전부 말고는 사실상 크게 특별하게 없었던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예. 전임 도정과 차별성 없는 연공설 위주의 인사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것도 특색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이전과 비슷하게 그냥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겁니까? 원래 공무원 사회에서는 연공 서열을 네. 따져 주는 것이 예. 공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발탁 예.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되고 그 과정에 어떤 그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예. 결국은 뒤에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공노의 비판을 조금 거꾸로 다시 돌려 보면은 좀 획기적이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획기적일 수가 없는 게 공무원 뭐 개방형으로 인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인사교류 확대는 제주시나 도청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는 1대1 교류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지 못한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 그러니까 도정 그 도지사의 색깔을 드러내기 낼 수는 없는 인사인 겁니까? 이런 드러내시려면은 밖에서 수혈해야 되는데 수혈해 와서 수혈은 안 되는 거죠.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방형에 본인,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었죠. 네, 그렇죠. 예. 본인의 색깔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인의 색깔은 드러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어떤 식으로 조직의 방향을 끌고 갈 것인가는 지난번 인사 때 보여줬고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힐 건가라는 거는 기존의 공무원 풀에서 예. 충원을 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오히려 잡음이 없는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칭찬하니까 약간 좀 어색해서 제가 약간 그 얘기는 있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여성 공직자가 고위직에 발탁이 됐다. 한 세 분인가 나온 모양이죠. 네. 김혜숙 국장님이 이제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주에 전에부터 본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아요. 제주 출신들이 제주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공직에 진출한 게 이제 벌써 한참 됐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 대상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예. 특별히 이제 남녀 어떤 이제 성비를 배분하거나 이런 거 없이, 예.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진 인사를 하던 걸로 보여진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의회 가신 거는 의장님하고 협의된 것 같아요. 사전에. 아, 그렇습니다. 협의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국장급 5명 중에 3명이 여성분인데 이제 말씀하셨던 강혜숙 공항확충 지원단장, 김미영 관광정책과장, 김인영 예산 담당관 뭐 이렇게 세 분 지금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산 담당관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예. 이쪽에 여성이 들어간 적이 없었죠. 담당관님 예, 기억으로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어쨌거나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여성 관련 인사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뭐 무색무취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저는 무색무취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 그냥 무난한 인사. 그러면 혹시라도 뭐 이번 인사에서 본인에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라든가 아 이것만큼은 했던 부분이 있다면 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게 예. 예를 들면 국장님이 계시고 예. 과가 몇 개 항상 있거든요. 근데 예. 과 전체를 바꿔버린 경우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혁신적인 것 같은데 또 내부에서는 아 업무 연속성이 좀 걸리는 부분이 아. 있는 거죠. 원래 국장님. 국 하나 예. 과장님 세 분이면 한 분 정도 남겨주는데 이번에는 예. 싹 바꿔버린 경우가 많아서 이게 해석하기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예, 뭐 해석이라고 하면 사실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의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서 보기에는 혁신일 수 있는 거고 예. 내부에서 보면은 업무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점? 뭐 특별히 뭐 그런 뭐 무색무취? 예.
특별히 뭐 인상 깊었던 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예. 제가 이분 인사 대상자분들을 개별적으로 잘 몰라서 예, 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예. 제가 평가하기에는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원지사처럼 뭐 송일교 인사 이런 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네. 게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괜찮은 인사였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서귀포 남.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렇죠. 오로지 어찌 보면 정말 공무원의 예. 희망이 그건데 예, 예. 참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도정 좀 더 많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욕심도 숨기지 않으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